국내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MSCI가 발표한 올해 시장 분류 검토 결과를 보면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선진지수에 편입하려면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데 이번에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앞서 MSCI가 진행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영문 자료 등 정보 접근성 부족과 제한적 공매도,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을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선진지수 편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월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4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5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집니다.